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170년 이의방, 이고, 정중부 세 사람 등이 주도하여 무신 정변이 터지고 문신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 이어집니다. 국왕 의종은 폐위되고 동생 명종이 대신 즉위했죠. 그러나 군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의방은 경쟁자였던 이고를 제거하고 문신들은 물론 본인의 권력이 방해되는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했죠.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아직 구축하지 못해 의종 복위운동인 김보당의 난과 오늘날의 평양인 서경에서 조의총의 난이 일어납니다. 김보당의 난은 쉽게 진압했고 폐위되었던 의종은 잔인하게 끔살당하는데 1174년 일어난 조의총의 난은 쉽게 진압하지 못한 채 이의방의 내부적 불만과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원로 장교였던 정중부는 그간 군부의 상징적 존재로만 있어 왔는데 본인이 별달리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자 선 없이 과속만 해대는 이의방을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의방은 폐악질로 무신정권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정중부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1174년 12월 정중부는 아들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이의방과 그의 형을 암살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의방 측근들을 중방에서 내쫓으며 단숨에 중방을 장악합니다. 정중부는 원로 장교였고 만 무장들의 존경을 받던 위치에 있던지라 중방 장악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의방에 대한 불만들도 팽배해 있었고요. 이렇게 이의방이 제풀해가고 정중부가 중방에 제대로 된 두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중부는 아직 해결짓지 못한 조의총의 난을 진압하러 더 많은 군대와 물자 보급을 증원해주는 동시에 현장 장교 윤임청 장군은 서경성의 보급을 끊은 채 지구전에 들어갔고 조의총은 외국의 금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지만 금나라는 구원을 거부, 결국 서경성은 버티지 못하고 1176년 6월 함락되면서 조의총의 난도 끝이 납니다. 이제 세상은 단언 정중부의 것이었습니다. 정중부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겸하면서 중방을 통해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했고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국왕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그래도 여전히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군부 독재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전국적으로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정중부가 암살당할 뻔 적도 있었죠. 이토록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생각에 가뜩이나 몸도 늙었겠다 1178년 사직을 하고 정치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권력자가 자리를 비킬 때는 그 흔적도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중부는 본인이 최고 권력자로 있으면서 중방에 대한 권한이 국왕의 입김보다 더 강한 정치기구로 만들어 놓고는 후계에 대한 지목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쓱 정계에서 빠진 겁니다. 이러니 중방의 주인을 두고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과 사위였던 송유인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합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은 권력을 위해 왕의 딸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국왕 명종과 공주를 압박하고 궁녀들과 문란하게 놀았으며 사위 송유인은 정균이 문신들과 친한 듯 하자 문신들을 조정해서 추방해버립니다. 이 문신들이 문제는 나름 사회적 명망이 있기 때문에 정중부가 살려놓았던 문신들이었는데 송유인이 이들을 내쫓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균이나 송유인이나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의부덤 자기가 파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보다못한 경대승 장군이 정의감에 불타올라 고작 30명의 군사들로 정균과 송유인은 물론 정중부 집까지 찾아가 그들을 살해하고는 정중부 측근 세력들도 모조리 제거하면서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합니다. 당시 경대승의 나이 고작 26살. 청주 출신의 경대승은 집안부터가 중류층 군반, 즉 하위 장교 집안으로 무예 솜씨가 매우 뛰어나 젊은 나이에 정중부의 눈에 발탁되어 정중부를 모셨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실 근위대에 배정받아 이곳에서 일하다가 근위대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 보니까 권력을 농단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례배들을 처단해버렸던 거죠. 이후 경대승의 행보가 흥미로운데요. 경대승도 무신 출신이지만 경대승은 문신들을 우대하며 다시 문신 복고 정치로 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방의 힘도 대폭 축소시키고요. 무신 정권의 세 번째 최고 권력자였지만 경대승은 중방의 주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경대승더러 경대승이 무신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문신들이 그를 의지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즉 경대승은 무인 출신이지만 무신 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대승이 무례배들인 정중부 포함 무신 정권 일파를 내쫓은 거에 대하여 고려 국왕 명종이 대소신료들과 함께 경대승을 위해 마련한 연회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대승이 신하들에게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대들은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라며 일갈했던 게 아닙니까? 선왕이란 무신정권 세력이 제거한 의종을 말하며 거기에 있던 국왕 명종은 비록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더라도 의종을 제끼고 즉위한 왕인데 그런 명종 앞에서 죽은 의종의 억울함을 소리쳤다는 건 경대승이 명종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경대승은 무신정권의 권력기반인 중방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과 동시에 중방 소속 무신들을 멀리하고 문신들을 다시 우대했습니다. 중방 소속 무신들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경대승이 제1표적으로 삼았던 인물이 이의민이라고 과거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이의방의 행동대장 겸 해결사였습니다. 과거 이의방이 선대왕 의종을 제거하기 위해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었죠. 그러나 이의방과 정중부가 모두 제거된 뒤 이의민은 몸을 사렸고 중방 무신들 다 갈려가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경대승의 타겟트가 이의민인 상황에서 이의민은 몸을 숨깁니다. 그렇지만 경대승이 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은 경대승이 독차지하고 있었고 경대승은 중방 대신 도방이라는 개인 사병 경호 집단을 만들곤 이 도방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대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경대승은 무신 정권의 중방을 비판하면서도 이름만 다르고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의 권력기관을 양성한 것이었으며 경대승 자체는 어떨지 몰라도 경대승을 뒷배로 삼고 있는 도방 소속의 무신들의 횡포와 갑질 등이 아주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83년 경대승이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지 고작 4년 만에 30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암살은 아니었고 병사하였죠. 도방 소속 무신들의 갑질은 지탄을 많이 받았을지언정 경대승의 상여가 저작거리를 지날 때 백성들 중 통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나름 경대승의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방 역시 경대승 사후 와해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부재하게 됩니다. 경대승이 중방의 힘을 대폭 약화시켰고 도방도 와해되어버렸고 경대승은 후계를 점찍지 않았고 사실상 무신정권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었는데 당시 국왕이었던 명종은 본인이 직접 왕권을 강화를 도모하며 정치적 이상을 펼쳐 보이기보다는 아직 사회가 어수선하니 무신들 가운데 새로운 최고 권력자의 필요성을 느낀 듯 했나 봅니다. 명종은 경대승을 피해 다니며 고향에 숨어 살던 이의민을 수소문해 부른 뒤 중방의 주인을 다시 맡아줄 것을 부탁하죠. 이의민은 천민 출신입니다. 노배 출신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까지 부상한 거예요. 비록 천출이지만 키가 190에 힘인 장사였고 또 다혈질에 성격이 괴팍해서 예전부터 동네에서 사람 패고 다니기로 유명했는데 이러다 보니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에도 체력과 덩치가 워낙 오버스펙이다 보니 이의민을 눈여겨본 관리들이 이의민을 무장으로 발탁해 장군으로 활용하다가 마치 싸움의 낭만을 품고 있는 의종의 눈에 띄어 군 장교로 임명받은 후 이의방의 부하로 들어가고 함께 무신 정변에 참여하였던 거죠. 이의방도 뭐 같이 성격이 지랄맞고 잔인하고 불같은 이의민을 잘 활용하였고 이의민도 이의방 옆에 있으면 출세할 수 있으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의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폐위된 의종을 죽이러 이의방이 보낸 사람이 이의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의민은 폐위된 의종의 척추를 반으로 꺾어 죽인 뒤 가마솥에 넣어 연못가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반으로 꺾어 죽일 만큼 이의민이 괴력의 장사였던 겁니다. 무신정권의 반대함에 일어난 지방반란 김보당의 난과 조의총의 난에서도 공을 세웠으며 덕분에 이의방 사후에도 정중부의 보호를 받았으나 경대승이 중방 소속을 전원 물갈이할 때 화를 피해 도망쳤던 거죠. 다행히 경대승이 일찍 병사한 덕에 명종이 이의민을 불러들였고 이렇게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의민이 무신정권의 네 번째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의민 치세의 무신정권과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